2024 남원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실업볼링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전북 남원의 숲볼링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자 일반부 마스터즈 준결승 두 경기 결승전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는 김희정, 홍희진 두 선수가 맞붙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소연, 손혜린 선수가 맞붙습니다. 예선에서 1, 2위를 기록한 선수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까지 모두 준결승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부 5인조 결승전에서 라스트 프레임까지 10번째 프레임까지 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여자 선수들도 멋진 경기 또 승부 예측할 수 없는 멋진 경기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인 종합 순위에서 김소연 선수가 1위, 김희정 선수가 2위인데요. 두 선수가 역시 마스터즈 준결승까지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손혜린 선수는 늘 마스터즈를 한다면 준결승은 뭐 단골 손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즈 또 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대구 광역시청의 홍희진 선수까지 네 선수가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연습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레인의 상태는 좀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레인 상태에 적응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지금 연습 투구를 할 때도 지금 뭐 시합 파이널 경기 하는 데서 연습 투구를 하고 있고 그전에도 지금 연습 투구를 봤었는데요. 네,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량도 좋은 상태에서 네. 레인 컨디션까지 또 받쳐주니까 뭐 좋은 에브러지하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총 8명의 선수가 3전 2선승으로 경기를 펼쳐서 네 선수가 올라왔고요. 준결승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결승전 이후에 우승과 준우승을 가릴 수가 있고 준결승에서 패한다면 공동 3위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창원 특례시의 김희정 선수와 대구광역시청의 홍희진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박진희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창원 특례시 박진희 감독이 이끄는 팀의 이제 에이스이자 김희정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왔고요. 대구광역시청 윤다령 감독이 이끈 팀입니다. 홍희진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2023년에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활약을 했었던 홍희진 선수고 지난해 남원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김희정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하고 또 저기 인연이 깊네요. 네. 남원하고. 김희정 선수가 남원에서 개인 종합 2위를 지난해 차지를 했었고 이번에는 마스터즈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 종합도 2위거든요. 핀 두 개를 남기고 네. 출발하는 김희정 선수입니다. 창원 특례시 또 이번 대회 성적이 좋아요. 2인조 또 금메달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는 5인조전과 마스터즈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TV 파이널에서는 5인조전과 마스터즈만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전, 2인조, 3인조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예. 스페어 시도하는 김희정. 역시 문제 없습니다. 네. 조금 위험했거든요. 이어서 대구광역시청의 홍희진 선수입니다. 마스터즈 예선에선 3위로 올라온 홍희진 선수고요. 핀 5개가 네,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약간의 그 아식스 로테이션이 살짝 더 평상시보다 약간 더 기울면서 이제 백핸드의 움직임이 좀 약했거든요.
초고에 다섯 핀을 쳤지만은 네, 스페어 하면은 결과는 지금 똑같아요. 김지정 선수하고 1프레임이기 네.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스페어를 처리하면서 홍희진 선수의 준결승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준결승과 또 결승 승리한다면 결승전 한 경기만 이기면 우승이기 때문에요. 참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선수들이 보여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결승도 중요하고 또 결승에서 또 이제 어떤 선수를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네, 두 경기를 또 이기게 되면 또 금메달이거든요. 예. 네. 2프레임 홍희진 네, 네 깔끔합니다. 2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대구 시청의 홍희진 선수입니다. 보통 여자 선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이 좀 1번 핀을 좀 두껍게 쳐야지 확률이 또 높거든요. 예. 네. 초구에서는 좀 너무 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네,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이 라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창원 특례시의 김희정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이 프레임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정 선수 초고에 얇게 들어가서 여덟 핀을 쳤지만은 그 2번, 8번 핀 처리할 때하고 지금 스트라이크 모션을 보면 백핸드 움직임이 좋아요. 네. 네, 지금도 얇게 들어갔는데 지금 핀 액션에 의해서 지금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거든요. 네, 백핸드 움직임은 지금 홍희진 선수보다는 조금 더 엔트리 앵글이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살짝. 이어지는 김희정 선수의 3프레임. 너무 멀어요. 아, 네. 10번 핀이 남습니다. 투구 하자마자 또 본인이 미리 캐치를 했어요. 좀 네. 얇을 거라는 거를. 결국 1번 핀에 좀 두껍게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10번 핀을 안 남길 확률도 높고요. 10번 핀 스페어 시도하는 김희정. 네, 좋아요. 조금 계속 불안불안해요. 약간 네. 오른쪽으로 좀 갔던. 네, 네. 본인도 이제 웃으면서 네, 3프레임을 그렇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박진희 감독도 좀 얘기를 해주고는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이 라인이 남 얼라이먼트가 이제 조금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혹시 이재호 해설위원은 뿌염이 뭔지 아시나요? 뿌염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뿌리 염색이라고 네. 이제 머리에 염색을 아. 하자 이런 예, 응원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홍희진 좋아요. 더블. 좋아요. 홍희진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프레임에 좀 라인 미스를 하면서 아주 핀 미스를 또 어렵게 또 스페어를 했거든요. 네. 아, 그 이후에는 지금 스트라이크 포켓에 진입한 에, 앵글이 너무 좋은데요. 이 프레임과 거의 같은 라인을 공략을 잘했습니다. 네, 조금 앞서가게 되는 홍희진 선수고요. 4프레임 두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3연속 스트라이크 터키를 기록하는 홍희진 선수입니다. 스윙 리듬 템포가 아주 좋아요. 지금 후시부터 네. 백스윙에서 전환 동작도 좋고요. 네. 릴리스할 때 힘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스윙 스피드가 좋으니까 또 임팩트도 좋거든요. 2프레임부터 완벽하게 좀 네. 일정한
0점을 잡은 느낌이고요. 김희정 선수의 4프레임입니다. 네, 추격합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김희정. 반면에 김희정 선수는 릴스 할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은 들지만은 워낙 베테랑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스윙 또 리듬을 가지고 좀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희정 선수가 구력이 이제 19년이 됐고요. 네. 창원 특례시에는 2022년에 또 합류를 해서 네.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구력이 쌓이고 또 나이가 쌓이다 보면은 본인 의도치 않게 또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더블로 응수하는 김희정 선수입니다. 그렇죠. 정확도로 승부를 해야죠. 네. 또 투구가 끝날 때마다 박진희 감독과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통 저럴 때는 감독과 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나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레인 상태 예. 하고 약간의 이제 멘탈 네, 좀 편안하게 해주고 네. 홍희진 오. 네, 좋아요. 핀 액션으로 마지막까지 핀을 쓰러뜨립니다. 행운이 예, 많이 따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4연속 스트라이크가 네. 기록이 되고 있고요. 포백어 유리한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행운이 따라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볼의 앵글이 아식 틸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로 릴리스를 좀 더 강하게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핸드 움직임이 또 좀 더 강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데 또 행운이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포백어 이후에 네. 이번에도 모든 핀을 쓰러뜨립니다. 네, 6프레임까지 5 백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의 아시스트 틸트가 칠 때마다 몇 프레임 조금씩은 변화는 있어요. 근데 결과는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김희정 선수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10번 핀이 남습니다. 추격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 핀 하나가 남아있는 김희정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정 선수도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워낙 홍희진 선수의 지금 기세가 좋고 네, 또 어느 정도의 행운도 좀 따라주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희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행운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더블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홍희진 선수도 지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번의 실수가 약간의 실수가 이제 행운이 따라주면서 지금 예. 네, 앞서고 있는 거죠. 김희정 선수는 그래도 오픈 프레임 없이 스페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프레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회는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프레임 김희정. 네, 좋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네, 있는 김희정 선수입니다. 약간 릴리스를 6프레임에 조금 실수를 했지만 다시 찾았다는 그런 네, 모션을 취했어요. 지금 분위기라면 두 선수의 승부에서 남은 프레임
작은 실수가 결국에는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정 선수가 7번째 프레임에서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지금 구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네, 홍희진 선수가 어떤 결과 나올 때에서 김민정 선수가 또 네, 쫓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기회를 좀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5연속 스트라이크의 흐름이 살짝 멈칫하는 홍희진 선수. 핀 두 개가 그렇죠. 서 있습니다. 그 멈춘 타이밍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승부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핀 두 개의 스페어 처리를 시도합니다. 네, 스윙 좋죠. 네. 선수 본인 마음이야 뭐 더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유리하죠 지금. 네. 일단 우승하고 뿌리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요. 네.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홍희진. 네. 네, 좋아요. 먹히질 않네요. 네. 네. 홍희진 선수가 준결승전 여섯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역시 네. 조금 더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뿌염 네. 염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 머리가 좀 자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뿌리 염색을 꼭 네. 해줘야 됩니다. 저도 끝나고 뿌염 해야 되겠네요. 네. 이어서 김희정. 얇게. 좋습니다. 네. 약간 얇았습니다만 네. 모든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이러면 더블이 기록되면서 또 역시 거센 추격을 시작하는 김희정 선수입니다. 김희정 선수한테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죠. 그렇죠. 네. 나인 프레임.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이제 10프레임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그렇죠. 무조건 스트라이크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정 선수는. 김희정 선수의 9프레임. 과연? 네. 아하. 핀 3개가 남았습니다. 네. 쫓아가는 입장에서 어려운 네, 스플릿이 남았죠. 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네, 스플릿을 아, 맞이하고 있는 김희정 선수고요. 본인도 너무 그런 중요하다는 걸 너무 크게 느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순간 오픈 프레임이 9프레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9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한 프레임으로 좁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압박감을 홍희진 선수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홍희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그렇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30핀 이상 예, 앞서고 있으니까요. 네, 4번, 9번 핀 나오는 뻔했죠. 네. 네. 다행히 4번 핀은 네. 쓰러지면서 이제 9번 핀만을 남겨두고 있는 홍희진 선수입니다. 네, 행운의 여신이 계속 홍희진 선수 편에 있네요. 예. 지금. 네.
사실 경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스페어 시도하는 홍희진. 오. 이러면 사실 김희정 네. 선수의 9프레임 결과가 더욱더 아쉽게 아쉽죠. 남겠죠. 네. 씁쓸한 미소를 네. 짓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가 기록이 됐다면 정말 알 수 없을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홍희진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으로 마지막 10프레임을 남겨둡니다. 홍희진 선수 스페어만 하게 돼도 220점대죠. 네. 네. 반면에 김인정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3번을 딱 기록을 해야 214점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러면 홍희진 선수가 결승 진출 확정지었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지원하게 10개 핀을 쓰러뜨렸던 네. 홍희진. 윤다령 감독의 박수를 또 받고 있는 홍희진 네. 선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결승을 위해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질 좋아요. 타이밍 좋고요. 회전 방향 좋고. 오른쪽에 세 핀을 남겨둡니다. 결승전 대비해서는 지금 투구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안쪽 미스를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 거를 네, 파악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스페어 미스를 두 번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승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정 선수가 마지막 10프레임 투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스 예선 2위로 준결승에 올라온 김희정 선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선 3위로 올라온 선수가 지금 예, 상위 랭 순위 선수를 지금 꺾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 10번 네. 핀 쓰러졌습니다만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홍희진 선수는 잠시 뒤에 김소연 대 손혜린 이 경기의 승자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요. 김희정 깔끔하게 스피어 성공. 홍희진 선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김소연 선수 대 손혜린 선수에 대해서 올라오는 선수 누가 올라와도 홍희진 선수 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바꿔 말하자면 김소연 선수와 손혜린 선수 아, 정말 강한 우승 후보끼리 준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뭐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결승 같은 그렇죠. 네,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7번 핀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김희정 선수의 준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 225대 201로 대구광역시청의 홍희진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참 초반부터 팽팽하게 이어졌던 두 선수의 맞대결 9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승부가 갈렸습니다. 홍희진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